안녕하세요, 노윤주입니다. 저는 지금 미즈노 브랜드데이 행사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미즈노의 신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가장 먼저 좀 상징적인 걸 해봐야겠죠? 미즈노 하면은 또 스윙 DNA를 찾아주는 걸로 또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분석을 한번 제대로 받아보시죠. 신장 한 180 정도 되시죠? 네네. 네. 샤프트 옵티마이저라는 장비를 가지고 내 몸에 맞는 일단 샤프트를 찾아주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하게 될 거고요. 네. 또 나한테 가장 이상적인 헤드는 어떤 헤드가 될 건지 그런 부분들 아마 찾아드리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치시는데요. 지금 스윙하시는 동안 라이 테스트까지가 다 끝난 상황이에요. 네.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에 근거해가지고 제가 기자님께 클럽을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아, 네. 네.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와, 상당히 빠른 시간에 진짜. 네. 바로 저한테 맞는 스펙이 조립이 됐네요. 오, 여기 네. 바로 그냥 조립해주셨네요, 진짜. 저도 되게 궁금한데 지금 여기 헤드는 미즈노 JPX 923 포지드 헤드예요. 그리고 샤프트는 아까 추천해주신 모듀스 샤프트고요. 와, 똑바로 잘 가지네요. 오. 와. 역시 저한테 뭔가 맞췄다고 생각하니까 어드레스 때부터 편하네요. 아. 와. 소리도 좋은데요, 네. 뭔가? 오. 느낌이? 이 상태로 그대로 코스로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요? 오, 똑바로 갔어요. 너무 훌륭한데요. 아, 좋은데요? 오. 탄착분도 거의 비슷해요. 네. 기본적으로 기자님이 잘 쳐주신 게 제가 보기에는 한 8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도 하죠. 네, 저희 미즈노 클럽이 한 20% 도움을 드린 것 같은데 편안하게 한번 이런 프로세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역시 축하드립니다. 미즈노. 맞은 아, 네. 그런 채를 사주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해요. 아. 이번에는 저희가 네. 드라이버 한번 쳐볼 텐데 AI가 추천을 해준대요. 반갑습니다. 큐핏이라고 AI 골프 피팅 엔진인데요. 키를 75에 런치 앵글이 19도, 헤드 스피드는 한 80 정도 80 나오실 정도. 것 같아요. 아, 나왔네요. 미즈노 JPX Q. 요거를 이제 여기에서 조립을 해서 한번 드려볼 테니까 네. 쳐보시면 비거리가 무조건 많이 나갈 겁니다. 네, 자. 좋습니다. 어떠셨어요? 진짜 쳐보니까 그 AI가 추천한 거리랑 이런 게 그대로 나와가지고 네. 그것도 너무 역시 신기했어요. 똑똑하네요. 아, 그럼요. 네, 이렇게 저희가 클럽을 체험하는 거를 해봤는데 저 뒤쪽에 가면은 이벤트로 참여해서 상품까지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요. 미즈노 T21 웨지를 이용해서 원 안에 공을 넣으면 미즈노 볼 한 슬리브 잘생긴 미즈노 웨지로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잘생긴 실력을 보여주세요. 아, 이 참... 아, 좋은데요. 좋아, 좋아, 좋네, 좋아, 좋아, 좋아. 좋네. 웨지가 다 해준 거예요. 공을,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 득템. 퍼터를 성공시키면은 공 슬립 하나를 준다고 해요. 네. 파이팅. 어때? 거의 똑바로네요, 이거는. 네. 왜 이렇게 진지해질 일이?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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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그 실전파 아 전달을 기자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역시 오모이 퍼터. 역시 오모이 퍼터. 역시 오모이 퍼터. 네, 이번에는 벙커 존에 와봤는데요. 평소에 벙커샷 연습 많이 하시나요? 사실 벙커 샷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프로 출신이시기도 네. 하니까 제가 한번 가르침을 받아보면서 한번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한번 가시죠. 네. T22 외지의 벙커샷 성능을 한번 또 기대된다. 미쳤다. 꿀팁. 꿀팁. 무릎이 제일 중요해요. 무릎을 유연하게 굽혀주셔야 돼요. 평소보다 더 많이 굽혀서 체중이 발 아래 쪽으로 좀 낮게 유지되도록 이 상태에서 스윙을 가파르게 올리시면 됩니다. 와, 넣을 뻔했어요. 나이스. 지금 제일 좋은데요? 오케이. 오. 이렇게 나왔어.
미즈노 브랜드데이 신제품도 만나보시고 다양한 이벤트도 참여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본격적인 시즌을 앞두고 신제품 클럽들을 만져보고 시타해볼 수 있어서 상당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신에게 맞는 클럽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골프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골프 이슈 현장에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다음에도 꼭 함께해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